자, 그 다음에 가솔린 노킹과 디젤 노킹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?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노킹이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다르죠. 가솔린 엔진의 노킹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? 조기 정화 때문이었고,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의 노킹이 주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? 착화 지연 때문이라고 했죠. 그러면은 가솔린 엔진에서는 조기 정화를 막으면 될 것이고, 그죠? 디젤 엔진에서 어떻게 착화 지연을 막으면 될 겁니다. 그럼 가솔린 엔진에서는 불이 늦게 붙게끔 만들면 되겠죠. 조기 점화를 막아야 되니까. 불이 늦게 붙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 온도라든지 기타 압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낮추면 되겠지. 그래서 보십시오. 압축비, 가솔린은 낮게, 실린더 벽의 온도도 낮게, 흡기 압력도 전부 다 어떻게 낮게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전부 다 낮춤으로 해서 조기 점화를 막을 수 있고, 결론적으로 조기 점화를 막아야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는 노킹을 막을 수 있거든요.